6개월 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간에 어떠셨어요? 저하고 한 달쯤 되실 때까지는 좀 부침도 있고 좀 이게 수술하고 좀 불안스러운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가 제일 아프셨어요? 부위에 이제 직접적으로 통증이 있었고 음낭인 주위로. 음낭에는 별로 안 아프셨죠? 그렇죠. 그리고 한 달 정도까지는 그렇게 통증이 있다가 이제 1년 지나고 나서 이제 통증도 잘 없고 좀 차차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몸 좀 적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형태를 보면은 6개월 지나니까 좀 자연스럽잖아요. 네. 어디 뭐 사우나 가시거나 이럴 때 크게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부자연스럽지 않고 이렇게 그냥 눈은 늘어진 정도? 생각할 때 얼마나 부자연스러워요? 생각했을 때는 더 거울을 불러왔는데 좀 부자연스러워서 좀 꺼림직 불가 생각했는데 뭐보다 덜 하고 좀 자연스러워가지고 알아채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겠죠. 네. 이게 그냥 흔쾌히 보기만 하지 관심을 가지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것도 그러고 자세히 들여다봐도 아마 알긴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네, 저희가 환자분들 제가 수술해놓고 결과를 제가 봐도 그렇지만 사실 이렇게 발기가 안 됐을 때 만져보지 않는 이상은 알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은 뭐 딱히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음경에 이제 흉터가 있는 곳은 그 부위는 시일이 지나면 좀 더 자연스러워질 거거든요. 부드러워질 테니까 괜찮을 거고 사용하실 때 불편한 점은 없으셨어요? 전혀 없었어요. 감각이나 이런 건 어떠셨어요? 말이 전보다 전이랑 전혀 차이를 못 느꼈어요. 이제 우리 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제가 항상 기록을 해놔요. 네. 그래야 이제 나중에 비교를 해볼 수 있으니까요. 두께는 9.4에서 네. 10.3, 그러니까 거의 한 1cm 정도, 조금 0.9cm 정도 좋아졌죠? 네. 그 길이는 11.5까지 갔다가 지금 9까지 내려갔다가 10.7로 지금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두께도 그렇고 제가 볼 땐 길이도 연습을 좀 더 하시면 좋아질 것 같아요. 연습은 자주 하셨어요? 네네, 꾸준히 지금 하거든요. 한 2년차까지는 하시면 좋을 것 같고 12개월 차 됐을 때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왜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 네, 저는 나이가 어리니까 한 번쯤은 이제 수술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재수술 한다고 했을 때 뭐 비용이나 그런 부분도 환자분이 재수술을 받을 때쯤이면은 제가 볼 때는 한 15년, 20년 이후가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지금 기계는 없을 겁니다. 리노베이션이라는 게 보통 5에서 10년 주기로 기계를 개선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계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은 비용이 생깁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기구가 바뀌든 어쨌든 기구 자체에 대한 비용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수술 할 때 저희가 뭐 약이나 소모품 비용이 좀 많이 된다, 뭐 부품만 교체하는 게 전체를 교체한다 그러면 일부 비용은 생길 수 있으나 큰 비용에 좀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뭐 원래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비보험 수술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한번 받으시면 그 이후에는 특별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사용하시는 거는 그래서 뭐 아껴 쓰시다거나 그럴 이유는 전혀 없어요. 전후로 실제로 그러니까 차이가 어떠세요? 해보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보자면 만약에 환자분이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6개월 전이나 8개월 전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조언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이게 오랜 시간 동안 마음에 짐이었거든요. 그게 공부 많이 하고 수술하기까지 또 젊으니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그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저는 근데 일찍 할 수 있다면 좀 고민 덜 하지 않았을까 좀 엄청 그게 만족하고요. 수술 전에도 이 얘기를 제가 드렸을 거예요. 처음 제가 이 수술을 시작했을 때 한 8, 9년 전이에요 벌써. 그때는 30대, 20, 30대 환자가 3달에 1명 정도? 4달에 1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근데 한 3년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는 적으면은 뭐 한 달에 1명, 많을 경우에 한 달에 2, 3명 정도 있었었어요. 젊은 환자라고 없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20대는 20%, 뭐 30대는 30% 이렇게 뭐 러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수술이 필요한 사람이 언제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봐선 제가 볼때잘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그래도 빠른 편이셨으니까. 서른 이전에 하셨고, 결혼하거나 이전에 하셨었으니까 아마 더 경과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쓰시다가 궁금하신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항상 저희가 전화를 받으니까 언제든 얘기해 주시고, 아시겠지만 이제 오시지 않으셔도 돼요. 문제가 생길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한 1년? 한 6개월, 1년 주기로 이제 확인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